오늘 온 곳은 이쪽으로 가면은 수성구 넘어가는 쪽, 앞산 순환도로 이쪽으로 가면은 달서구 넘어가는 쪽, 오늘 온 곳은 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부한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심뽕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앞산! 앞산 하면은 대구의 명산 팔공산과 함께 대구 시내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맛집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약초 소스로 만든 한정식 그리고 아주 뭐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진 찬스! 친구 따라와서 맛있게 한번 좀 얻어먹어 볼까 합니다. 점심 특선은 9,000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코다리찜 한 상, 낙지볶음 한 상, 뭐 약초 한 상 이런 것들은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기똥풀 한 상, 1인당 26,000원짜리 오늘 먹어볼 건 이거거든요. 자, 오늘 먹어볼 애기똥풀 한 상 1인 26,000원짜리 되겠습니다. 곤드레밥으로 주문을 했고요. 곤드레밥은 딱 덜어주시고 마지막에 숭늉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장 싹 넣어서 비벼서 한입. 그리고 이제 샐러드라든지 순서별로 한정식 코스로 음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 한 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미리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버섯 탕수육, 표고버섯 탕수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불고기하고 고등어 보쌈은 원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더덕 같은 경우는 애기 똥풀 한 상 제가 먹는 이 음식을 주문을 했을 때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 때 말씀을 하시면 이 더덕이랑 또 한 가지 음식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해서 서비스로 내주시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더덕구이 오랜만에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지금 더빙하면서도 쓰러질 것 같아요. 저 아삭아삭 씹히는 더덕의 맛. 아, 좋죠? 그 다음 이 고등어 구이는 그냥 오븐에 구운 느낌이 아니라 튀김옷을 한번 입힌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느낌이 바삭바삭하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접대하시기에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손님 모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어르신 생신이라든지 그럴 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반찬들은 원래 식사하실 때 마지막 밥 드실 때 나오는 반찬들인데 미리 다 반찬을 받았죠. 그래서 쭉 한번 다 한 가지씩 먹어봤는데 굉장히 정갈했고 정말 음식은 재료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쌈 한입 한쌈. 이 보쌈은 훈제 보쌈이었어요. 그리고 된장도 나오거든요. 된장찌개는 맛이 집된장 맛이었습니다. 자, 소 불고기. 좋아. 역시 고기는 다 통과야 통과. 자, 이번에는 메밀전인데요. 예쁘죠? 메밀전도 나옵니다. 그리고 잡채도 후루룩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밥 비벼 드실 분들은 이렇게 나오는 야채 가지고 밥을 비벼 드셔도 됩니다. 더덕 하나 척 올려서 곤드레밥이랑 같이 먹는 이 맛. 야, 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와, 정말 맛있다. 이번에는 더덕 넣고 마늘 하나 척 올려주시고 쌈장 착 발라주시면 끝! 야무지게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저는 고등어 굽기 정도를 대가리까지 씹어 먹을 수 있는 정도를 좋아하는데요. 아주 바삭바삭하게 대가리까지 먹을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같은 느낌도 살짝쿵 나는. 자, 이거는요 보리굴비인데요. 사장님이 또 이 유튜버를 또 알아봐 주시고 먹어보라고 주셨어요. 보리굴비가 굉장히 비싼 음식이기도 하죠. 홍화밥이랑 그 다음에 녹찬물이 나오거든요. 홍화꽃씨로 만든 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원한 녹찬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보리굴비를 올려서 드시면 별미입니다. 별미. 아, 보리굴비 비비비. 찬밥말은 녹찬물 홍화꽃밥에다가 보리굴비 하나 척 올렸어. 한입 때려주시면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 녹찬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 건 처음이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 보리굴비가 뜨끈뜨끈한 상태로 나오는데 녹차물은 찹잖아요. 그래서 찹고 따뜻한 게 만나면서 아주 느낌이 좋았고요. 마지막에 보리굴비 향이 쑥 퍼지듯이 들어오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근데 보리굴비는 삭힌 거기 때문에, 보리에다 삭힌 거기 때문에 매니아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호불호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좋았어. 너무 좋았어.